지난날 도시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업은 승승장구했고 청춘들은 화려한 도시를 즐기며 골목을 누볐죠. 도시의 심장은 힘차게 뛰었고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2000년 들어 골목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경남의 중심 마산, 마산의 중심 창도. 이 골목을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도시에 부는 새로운 바람. 도시 재생의 희망을 보여주는 마산 원도심.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카! 모카야! 이 자식이 뭐 왔어? 손을 왜 가는 거 아니에요? 모카 있어요? 안에 있어요? 창동의 아침을 깨우는 강아지 모카. 여 왕문 나 이름은 북. 아, 북이에요? 북. 아, 보이면서 누가 듣고 왔나 해가 나는. 마산 최대 중고서점인 이곳에서도 애지중지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은 제 집인 카페를 두고 아침부터 골목 투어를 합니다. 모카가 이 서점에 자주 오는가 봐요? 네. 동네 다 돌아다니게요, 아침에. 창동을 놀이터 삼은 복받은 강아지. 이름처럼 부드러운 모카 커피를 닮은 녀석은 부침성이 좋아 골목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데요. 가게 문을 열러 나온 사람을 누구보다 반갑게 모카야. 맞아주는 살가운 녀석 덕분에 에? 창동의 아침이 활짝 열립니다. 모카. 모카야, 오빠 있네. 오빠. 모카, 오빠. 굴러 봐봐라. 모카. 모카, 오빠를. 오빠가. 같은 시간, 40년 전통의 삼도 식당. 70대의 노부부도 골목으로 출근했습니다. 일곱 시 오가지고 청소부터 하고 시장 갔다가 이제 10시 넘을 텐데 있고 뭐 그 손님 안 나가면 12시 갈 텐데 있고 뭐 40년 아버님하고 같이 예 뭐 우연곡절이 많았을 것 같는데 어쩌고 먹고 살려고 뭐 그렇게 해야지 자나도 생각을 해갖고 내를 죽으려 마산 대패 삼겹살의 원조답게 손님 없는 오전엔 고기를 장만하는데요. 냉동을 시켜 고기 안 되는구나 이게. 과거 생고기를 얼려 얇게 썬 삼겹살의 주 고객은 한일합 섬과 수출 자유 지역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옛날에는 창동이 좋았지. 잘 나가던 기업이 떠나고 찾는 사람도 줄었지만 부부의 가게는 그대로인데요. 삼도 식당처럼 수십 년을 이어온 가게들이 좁고 미로 같은 골목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창동의 상권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붕괴된 상태. 빈 점포가 늘어난 텅 빈 골목에 예술촌이 들어섰습니다. 2012년부터 통합 창원시가 빈 점포 70개를 빌려 지역의 실력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임대해주고 예술가들이 이끄는 문화 콘텐츠의 힘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오래된 골목은 지난 역사와 문화, 예술의 기록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속풍을 비유해서 이 사람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고 나서 7살에 전능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캐릭터로 유명한 이성강 시인의 독수대가 있습니다.
비에 젖은 현수막은 바람을 마시며 흔들린다. 이따이 이따이. 풍광 좋은 항구에서 자란 출중한 지역 예술인과 해방과 6.25 전쟁 기간 동안 따뜻한 남쪽 도시 마산으로 피난했던 예술인의 자취가 시간을 뛰어넘어 고스란히 되살아났죠. 창동 문화의 저력이 느껴지는 시도였습니다. 자, 여기는 에콜드 창동이라고 창동 작가님들의 공방이 많은 골목길인데요. 이게 1900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에는 개항으로 일찍이 유입된 근대 문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진터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다 계목입니다. 예술가들이 예술을 논하고 시대를 고민하던 창동거리. 이선관 시인은 창동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산에서 태어나 일생을 보낸 시인은 뇌성마비라는 장애에도 매일 창동에 나와 평등과 평화의 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시를 썼는데요. 3.15 의거, 부마항쟁의 발원지인 마산처럼 정의롭고 인간미 넘치는 언어로 세상의 불굴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창동이 마산의 중심이 된 연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영조 때 1760년이었습니다. 그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 13곳에 조창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이 중부 경남 이런 조곡을 이 집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창이 건립됐습니다. 마산창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약 100m 정도 앞쪽이 해안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조운선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모여진 조곡미들을 실어서 서해안을 거쳐서 이제 그 서울로 올려보냈던 유수 깊은 자리죠. 이 조창으로 시작된 창동이야말로 마산의 발원지였습니다. 조창을 오가던 길은 250여 년 동안 개항과 식민지,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며 구불구불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오롯이 사람의 발로 만든 원도심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유산입니다.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친구랑 점심 먹기로 해가지고요. 아직 열지도 않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12시부터 연다고 그러시네요. 13분 더 기다려야 되네요. 손님을 밖에 세워둔 채 개업 준비를 하는 식당. 창동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하루에 함박스테이크 30개만 판다는 가게는 솜씨 좋은 청년 요리사가 혼자 운영하는 1인 기업입니다. 달라진 창동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왔습니다. 좀 여기 창동 예술촌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곳이라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요.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려고요. 재밌네요. 공방도 있고 예쁜 카페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지나오다 보니까 그 MBC 라디오 스튜디오도 있더라고요. 점심때만 정오회의만 곡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좀 낯선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식당과 이웃한 카페도 SNS에서 유명세를 타는 골목의 숨은 명소. 좀 많이 다녔다고 해.
고등학교 때 안 와봤어. 근데 창동에 오면 누구나 추억을 펼쳐봅니다. 설레던 청춘의 조각 사이 반질반질 빛나는 기억들. 창동은 첫사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운 공간이 됐죠. 아니 우리가 왜 드라마 보고 나면 어제 니 그 드라마 봤나 하듯이 니 이번 주에 창동 갔다 왔나 그랬잖아. 그랬는데 요즘은 자. 요즘은 진짜. 추억이 빼곡한 카페. 카페의 젊은 사장은 창동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았기에 이 골목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일단 창동에 지금 젊은 사람이라고는 이 골목에는 저랑 옆에 이제 131 기침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목 자체가 워낙 예술촌 거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젊은 상인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골목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미래가 있는 골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색칠 다 하잖아요? 네. 다 하고 옆에 보면 검정색 색깔 라인 있잖아요. 네. 그거를 검정색으로 다 칠해야 돼요. 놔둬도 돼요. 이건 뭔가요? 그거는 뚜껑에 있는 막이니까 같이 떼가지고. 식당 옆 공방. 물글라스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왔습니다. 이렇게 쳐. 바닥까지. 그렇게 되면 붓이 깨끗하게 세척되거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물기를 없애고. 그렇게 해도 돼요. 거칠게 해도 돼요. 창원에서 유일한 유리공예 체험이 신선한 아이들. 색깔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색깔이 이상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재밌어요. 신기하고. 처음으로 글라스 페인팅을 해본 오늘을 아이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겠죠. 언제나 당대의 문화를 거울처럼 반영해온 창동. 고도 성장의 시대, 산업화의 폭발하는 에너지로 젊음과 열정, 문화와 패션으로 채웠던 거리는 불야성을 이뤘지만 그 시절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기반이 이동하고 인구가 분산되면서 도심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상인들은 문을 닫고 창동을 떠났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더 이상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골목 기존의 식당 외에는 전부 문을 닫았던 상태를 다시 새 옷을 입은 게 창동의 쇠락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도심이 아니라 창동은 새로운 문화를 누리고 소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마산 사람 모두의 큰 놀이터와 같았으니까요. 네, 이 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길을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 쫙 밀려다니는 곳이고요. 지금 그나마 창동을 가장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게 하는 세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황금당, 그리고 남녀 학생들의 미팅 장소였던 고려당, 그리고 아까 윗길로 해서 올라가면은 한문당이라서 좀 해서 세 당이 아직 남아있죠. 창동의 세 당. 빵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마지막에 여기서 모임을 하고 집에 갈 때 고려당에 가서 빠다빵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빠다빵이라고 유명했거든요. 그 하얀 크림을 이렇게 딱 어겨서 쏙 먹었던. 이걸 어떻게 먹느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먹었어요. 딱 뜯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빠다 듬뿍 들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요렇게 비벼서 한 입에 이 빠다빵을 예전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고려당 이 빠다빵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전해주고 있는 빵입니다. 그 시절 먹던 빵은 여전한 인기 메뉴. 단팥빵도 좋고 이제 이런 거 주로 꿀빵, 빠다빵, 샌베 이런 것도 많이 찾으세요. 네. 옛날 드셔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주말 되면 더 많아요. 주말. 제잘되는 여학생들의 수다가 가득했던 창동 포키집.
지금은 딸들이 물려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창동에는 이렇게 대를 이은 가게가 많습니다. 저기 이모. 네, 이 골목은 시대를 한창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때 2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람들이 쇠곡창으로 거니러 갔던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년 골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창동으로 불리고 있는 그 창자가 바로 조창의 창자를 따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80년대 최초로 저기 칵테일을 맛본 곳이죠. 이곳을 찾던 단골이 이 가게를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추억의 명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걸음 지킴이 고객무 씨가 기억하는 창동입니다. 요즘 같은 시점 같으면은 사람이 떠밀려가지고 뒤통수만 보고 내려갈 정도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는 사람 놓치기 일쑤였죠. 그 정도로 많이 뻔했습니다. 화려한 영화가 끝난 극장처럼 골목은 빛을 잃었지만 사색과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마산의 명물 시민극장이 사라진 뒷길. 고색 창연한 벽돌담이 남아있는데요. 그 오래된 시간의 기억을 담고 있는 벽이에요. 사실은 조선, 예술촌 조성전에는 이게 굉장히 낡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최고의 우리 창동의 명품이에요. 명품. 그래서 그 시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오래되고 낡았지만 사람들이 이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이런 풀립 하나에도 굉장히 감동받고 사진 찍는 데 가장 포인트로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벽입니다. 시민극장 옆 샛길은 마산 출신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신 예술 골목입니다. 20세기 추상 조각의 거장이었던 문신은 마산은 물론 우리 조각계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인데요. 셔터와 벽에 재현된 그의 드로잉 작품. 그의 흔적이 시민극장 터와 가까운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문신 선생님도 이 시민극장의 영화 간판을 어릴 때 그렸죠. 이게 예전에 우리 마산의 예인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극장, 영화 간판을 많이 작업을 하셔서 생활고를 또 이끌어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패션을 선보이는 마산 사나이 김영우 씨도 시민극장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터부 영화를 보면서 그레고리 팩이라는 그 배우에 확 꼽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타시는 카우보이. 카우보이. 그때부터 아주 이렇게 신고 뽀지고 했던 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깔롱을 지면서 예 이제 최고의 창동. 사실로 70년도에 이 우리 집인데 여기 시민극장이거든. 요 문을 열면 여기 극장이 보이는 게 스크린이. 그때 69년도에 그때 서부 영화가 많이 들어오거든. 마켓나이 황금. 내가 지금 이렇게 배행해도 그 마켓나이 황금 주인공 그리고리 때문에 내가 막 지금 이렇게 배내가 있는 기라 말도 타고. 연세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60이. 예. 17살 때 말꼽을 지어가지고 안 죽었지 그 끈을 못 낳고 있으니. 예. 피역상의 막내 아들인 그는 착용한 모든 가죽 제품을 직접 만드는 가죽공예 장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모자도 지금 내가 만들고 있지만은 서부 이 미국인들이 오가지고 놀랄 정도입니다. 베리나이스들. 베리나이스. 내가 만든 가죽 모자가. 내 고향이 이 참이 내 고향인데 이 내가 이 참피가 굴른 이 유년 시절에 이 길은 수없이 당긴 길인데 예술인들이 지금 있으니까 난 참 마음이 천부자보다 더 좋고 이 길을 지나가면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이 고픈 배를 채워줄 순 없어도 예술은 꿈을 주고 지친 삶의 위로를 건네는 인생의 친구일지 모릅니다. 예술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지금보다 재미없고 삭막하겠죠? 창동의 텅 빈 거리에 예술촌이 들어온 건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반짝이는 순간이 바로 예술이니까요.
러브 액츄얼리라는 연극이 공연 중인 창동 시민극장.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마산 3대 부자로 언급된 마산 시민극장은 1995년 문을 닫았지만 창동 시민극장은 2012년 예술촌에 입점했습니다. 뭐지? 창동 예술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촌 안에 이게 극장도 있고 해서 뭐 어쩌다 오늘 창동 구경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1년이 넘는 장기 공연에도 연인들의 관람이 이어지는 흥행작인데요. 영화에서 연극으로 바뀌었지만 연인들의 시민극장 데이트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뒤에 무슨 뭐야? 사람이랑? 상대방이 원하는 거지. 원하는 거 다행이잖아요. 뒤에 무슨 뭐야? 사람이랑? 떨림. 떨림. 아, 떨림 좋아. 떨림. 매번. 자. 저희 공개 오픈 라디오에서는요,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00일, 1000일, 그리고 10년의 삶 속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빠, 바슬이 다리 아픈데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바슬이 다리 아파요? 여기 잠깐 쉬었다 가야죠. 네. 아. 고마워, 오빠. 아니야. 야, 우리 이제 100일도 됐는데 이런 남자들이 하는 표현 이제 좀 그만하고. 아, 자, 이 들은 시간이 흘러 1000일, 네, 1000일을 맞이하게 돼서 사연을 해보도록 해요. 다들 이렇게 사랑하겠죠? 문화의 중심지였던 창동은 연인들의 필수 코스, 사랑의 거리였습니다. 연인과 설레이는 첫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거닐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죠. 과거가 아니라 이 시대 청춘의 삶에 각인될 순간을 함께하는 공간. 창동의 미래는 여기 있지 않을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고이네. 가곡 가고파의 배경이 된 마산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언덕. 노산동은 아름다운 음악과는 달리 주거 공간이 협소한 영세주택 밀집지역인데요. 주거지 환경 개선으로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입니다. 이곳의 변화에는 주민들의 양보와 참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옛날 내 땅 조그만 내놔놓고 뭐 죽는 줄 알죠. 그렇지만은 이걸 얻어낸 게 주민들의 정말 주민들의 의식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낡고 위태로운 골목은 새롭게 디자인됐고 옹벽은 가고파의 언덕으로 아름답게 변신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이들도 같이 이제 합작품을 만들자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손을 보태고 불편 사항을 고치는 데 의견을 낸 결과 동네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좋지 뭐. 지금 네, 이게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한 게 이 원리가 뭐가 하면요. 비가 위에서 저 구석구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쫙 내려오면 여기 물이 이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쫙 그냥 비가 오면 쫙 그냥 막 물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 정말 노산동에는 다른 데 이거 없어요. 네, 밟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가이스트에서 특별하게 개발한 거라. 개발한 거죠. 우리 지역에 적용을 한 거죠. 투수할 수 있도록. 그 이거 옛날에 참 이 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게 통통통통하게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적용하려고. 주민의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는 발상의 전환. 노후주택 수리를 할 때도 지혜가 모였는데요. 수리가구 19집을 주민회의에서 선정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이 혼자 싱크대를 다시 이제 놔드리고 옛날에 여기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여기서 씻고 그랬는데 싱크대를 다시 놔드리고 수도를 다시 넣고 또 가스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드리고
화장실은 이제 조금 개조하시고 들어오는 입구 이제 저기 앉는 자리를 이제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세한 노년층이 많은 노산동에선 보상금을 받고 살던 주거지를 떠나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기존 방식의 재개발은 도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환경 파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이웃과 함께 살며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노산동이 보여준 주거지 재생은 마을의 힘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창동은 저쪽이죠. 예. 지금 바닷가 예, 보이는 예, 바닷가 쪽이... 보이기 이제 바닷가는 어시장 쪽이고 예. 지금 여기서 한 5km 반경 이내에 있는 걸 이제 창동 원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개선 방법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도심 그 재생 사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도시재생법에서 말하는 재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물론 들어가지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재생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다 개선하는 방법과는 다르죠. 재개발, 재건축은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다 밀어내고 새롭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재생은 그렇지 않죠. 창원하고 마산 특색이 있습니다. 가장 노후된 지역이 창동 지역이었고 세태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여건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도심이 쇠퇴했는데 그 지역에 상가가 쇠퇴했다 그래서 상가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권이 충돌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지역에 문화예술을 찾을 수 있었고 이 지역에 많은 문인들과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여 그 지역을 상권을 재생하는 모티브로 삼게 되었습니다. 창동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의 바람은 이웃한 부림시장에도 불어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뜸했는데 애술촌 챙기고 위에 지붕하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많이 좀 노는 페이지 그래도 예. 장사 그래도 좀 되는 페이지 그래도 경남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불린 부림시장도 불황의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유통방식이 달라지면서 재래시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웃한 창동이 쇠락하면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서 깊은 가게가 있습니다. 먼저 부림시장의 대표 맛집 625 떡볶이입니다. 35년. 그건 30년 전에 그래. 그 당시는 이는 높이도 안 했고 의자, 이만한 의자. 목욕탕 의자부터 제일 작은 의자에 자리가 좁아서 그 의자에 앉아 먹으면서 그 당시는 먹을 것도 없고 오로지 제일 맛있다 하는 게 이게 떡볶이라. 땡. 처음 먹었을 때. 옛날부터 많이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뭐 여기 목욕탕 의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그때 맛이 아직 안 변한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가지고 가끔씩 옵니다. 독특한 상호도 그래, 손님들이 정해줬습니다. 지은 이름이라. 몇몇 손님들이 유기 떡볶이 하자. 계란 떡볶이 하자. 월남 떡볶이 하자. 5,000원치 하면 그릇에 주거든요. 만원치. 저도 아주 어릴 때 엄마랑 이렇게 같이 와서 시장에 먹고 그랬거든요. 여기 한 20년 만에 마산에 처음 왔는데 얼마 전에 먹고 생각이 나서 다시 왔어요. 그냥 집에 싸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들 다 좋아해. 수고하세요. 반죽 가게로 유명한 오성사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가게에는 단추 상담이 한창입니다. 그 꼬리 끄는 거 그거 말하지. 그거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건 어디 벨트 파는데. 이렇게 있네. 예. 이거 끄는 거 하고 예. 가시다. 이건 어떻게 옮깁니까? 이거는 그냥 그 실로 씹는 건데. 예. 거기 없네. 이거 함부로 가서 바꾸고 다 했죠. 그냥 그게 더 낫겠네. 하나만 틀리서 그냥. 낫게는 안 하고 여기 한 요리 드린 거거든요.
요렇게. 이 얼만데? 사람 좀 더 2,000원. 고하다. 형님, 다른 데 가면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전통시장, 구림시장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니, 백화점 같은 데나 가면, 대형 매장 같은 데나 가면은 묶음으로 크게 묶어야 살 수 있거든요. 2,000원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쁘게 코디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없다고 보니까 그게 좀 아쉽지요. 아쉽고 좀 젊은 층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래 하니까 좀 이제 자꾸 가면 가면 없어진다고 봐야지. 어떤 옷이든 보자마자 어울리는 단추를 찾아내는 센스가 사장님의 특급 노하우. 예전에 맞춤 옷이 유행할 때는 단추를 사가는 의상실 손님이 가게 앞에 줄을 이었습니다. 하, 그치 한 9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모가 이걸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런 형이 하다가 한 30몇 년 정도 또 같이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그입니다. 30년 전쯤이라고 하면 좋겠죠. 참 재밌었을 텐데 그때는. 그때는 이제 재미가 있었지요. 그때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좋은 시절은 안 오는 거고 건물도 좀 그렇고 칠해놔는 그렇고 또 도로 이래 해놔는 그렇고 모든 게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지. 부림시장에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새 식구들이 있는 곳 부림동 창작공예촌입니다. 두 번이 나무를 태워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거든요. 12월 24일이 생일인 겁니다. 1주년. 제가 월포 초등학교 앞에서 개인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공예촌이 생긴다는 정보를 듣고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심사를 통과해서 입주 작가로 선정되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상권이 철수한 부림시장 A동 88개 빈 점포를 창원시가 신탁 계약하고 공예촌을 조성했는데요. 작가들은 무상임대 2년, 임대기간 10년을 보장받고 입주했습니다. 아, 수강생이세요. 아. 네. 관심 있는 분들을 오셔서 선택하시기에 좋은 것 같고 이제 이게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입주 딱 할 때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예, 좀 좋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 전에는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이 이제 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이쪽으로 아예 돌 좀 다 올인하게 되니까 좋긴 정말 좋았는데 이제 걱정도 조금 되고 자기 공방을 갖는 건 작가들의 꿈. 안정된 공간에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만큼 작가들도 열의가 넘칩니다. 이제 뭐 제 디자인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제 이름으로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근데 저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을 많이들 찍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제만의 그런 디자인을 이제 만들어 보고 이제 책자를 만들 수 있으면 책자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요. 이곳이 폐점포였다는 게 믿기 힘든데요. 죽은 상권을 예술로 살리는 게 가능할까요?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 뭔가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시설을 살리면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도시의 자산이라고 보는
그 시간의 현저을 되살리면서 도시 공간을 살려보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마산 창동의 도시재생은 바로 그렇게 그 과거에 창동이 경험했던 모든 공간들과 장치들을 살려나가면서 그 창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억이라고 하는 매개를 주면서 도시로 다시 불러내자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패러다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창동은 원도심 부활을 고민하는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만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난해 12월. 네, 물고기 하신 분. 2014년 창동 벽화 갤러리 프로젝트에 참가하러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벽화봉사단이 왔습니다. 평균 연령 70대에 가까운 이들을 이끄는 이는 창동 예술촌에서 활동하는 박정원 작가. 노라미는 저기 색이랑 크게 차이 안 나게 하실 거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고향이 마산이고 그리고 창동이 예전에 이제 자주 놀러도 오고 좋은 추억들도 있고 하니까 창동을 어느덧 커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와봤는데 너무 거리가 죽어있고 사람도 없고 찬바람만 쌩쌩 불고 슬럼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라도 벽화를 그릴까 뭔가 좀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여기 공모를 한 거예요. 창동예술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이제 예술촌 작가들을 모집을 했어요. 예술촌 작가는 도안과 그림 수업을 재능 기부하고 사회복지 공동기금에는 재료비를, 참가자는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를 하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아고라 광장의 예술인 벽에 새 옷을 입혔습니다. 사람들 진행하면서 너무 이쁘다 그러고 이러면 마음이 즐겁고 그렇지. 그 재미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복지관에서 등록해가지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장의 벽화를 그리는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예술촌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좋죠. 너무 많이 하실 건데 이거 참 심신 소유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조성된 지 3년이 된 예술촌에도 지나간 시간만큼 세월의 무게가 쌓였고 창동의 색도 달라졌습니다. 창동의 변화와 함께한 작가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죠. 한참 위에 시죠. 저도 나중에 저기에 걸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창동 예술촌에 들어와 있는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안 가지면 뭐라 해야 되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자부심 없이 여기 들어와서 그냥 뭐 방만 작업실만 축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제 이름도 알리고 예, 예술촌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래요. 관람객이 없는 저녁 시간은 작가들이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네. 그 영문 이름이 메인데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유럽풍의 세련된 소품이 눈을 사로잡는 우월인의 냅킨 아트.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작품인데요.
이런 느낀이 있거든요. 이런 느낀은 이태리나 유럽에서 직접 판 느낀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런 반제품에 접착을 해서 나머지 여백들은 채색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채색이 들어가면 이런 완성품이 돼요. 지금 이거는 돌이고요. 그 재료의 소재 뭐 그 한정돼 있진 않고 모든 제품들이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이걸 이거를 이제 배우면서 너무 재밌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이제 이러저러 이제 일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예술촌에 입주할 수도 있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뭐 여기 입주한 작가님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전시회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2월 13일부터 해서 평창동에 있는 금보성 그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이제 저희 첫째 입주자들 초대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냈던. 창동 예술촌이 자리 잡으면서 외부에서도 입주 작가를 눈여겨보게 됐고 작가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2007년부터 창동 상가에서 POP 작업실을 운영했던 서지회 작가는 처음보다 지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데요. 제가 그 전에 완전히 여기 그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죠.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라왔기 때문에 얼만큼 사람이 많고 막 걸어다니기 부딪히고 막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여기가 너무 그 사람도 인적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손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예술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직접 써준 공간 다큐 그곳. 정말 멋지네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창동.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감사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눠주는 시간. 캐롤도 없는 거리에 소리자락이 구성집니다. 예술촌 작가도 아닌데 찻집의 여사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소리 공부를 하는데요. 그녀는 창동이 좋아 이곳으로 이사했답니다. 예술촌 골목 말 그대로 예술촌 골목이니까 사람 냄새가 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골목이 사람들의 그런 사람 냄새로 말하자면 골목이 피어난다 그러니까. 연말 창동에는 송년회 동창회 모임이 많았습니다. 푸릇푸릇한 젊음으로 만나 중년이 된 친구들. 기타와 노래가 타임머신이 되고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경남 제1도시에서 이제는 통합 창원시의 일부가 된 마산. 불꽃처럼 찬란했던 도시의 전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예술의 힘을 빌어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동의 역사와 문화가 없었다면
도시재생이론은 이 거리에서 살아나지 못했겠죠.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의 죽은 도시에 10년 전에는 7대 도시의 하나였어요. 우리 마산이. 죽은 도시를 문화 콘텐츠로 가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만 제시해줘도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봐지죠. 제가 꿈꾸고 있는 정말 개인적인 창동은 정말 그 눈 감아서 여기가 꼭 유럽 골목 같다 이렇게 하듯이 골목을 따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존 다른 곳에서 없는 이 골목을 정말 이 골목을 돌 때마다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설레일 수 있는 이렇게 골목골목의 작은 소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정말 기웃거리고 들어가면서 만져보고 뭐 체험하고 하는 이런 정말 재미가 쏠쏠한 골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골목을 정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어떤 그 장경의 수성 골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시대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장하고 번화하고 쇠락하고. 하지만 도시도 처음에는 마을이었죠.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만든 공동체.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스하게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건 인간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예술의 본질과 닮아있습니다. 예술의 힘이 공동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사람이 함께 사는 마을을 풍요롭게 하는 것. 마산의 오래된 골목길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